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를 수 있는 시간 2초만 드리겠습니다. 1 2 구독 눌러! 오늘의 문답 시간.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에 미소녀가 나온다면 어떤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여러분들 댓글에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나무나 캐러 가야겠다. 나무가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무를 캐볼까? 하나, 둘, 셋, 넷. 크리퍼? 망했다. 안 돼! 아, 크리퍼 때문에, 동굴은 어디 있는 거야? 망했다, 스켈레톤. 제발, 쏘지 마! 안 돼! 와, 다이아몬드! 와, 드디어 다이아몬드 캔다! 안 돼! 야, 좀비! 드디어 혈갑 세트를 구했다. 이제 지옥으로 가자! 지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뒤를 잘 둘러보고. 이번엔 진짜 죽지 말자! 살려주세요! 진짜 몬스터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몬스터들을 귀엽게 바꾸는 거야. 몬스터들은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 내가 준비해둔 몬스터들을 연구소에 가둬놓고. 좋았어. 이 몬스터들을 이 기계로 귀엽게 바꾸는 거야. 자, 재료는 꽃으로 하는 게 좋겠군. 자, 재료는 꽃을 갈아서 몬스터들을 귀엽고 깜찍 발랄하게 바꾸면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겠지? 좋았어. 자, 조소 빨리 일하라고. 좋았어. 이 재료들을 다 모았으니까. 자, 이제 몬스터들한테 한번 사용해볼까? 자, 여기다 이렇게 뿌리고. 좋았어. 자, 준비해둔 물을 뿌리고. 자, 됐다. 이제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귀엽게 변하겠지? 자, 오케이! 연구 성공! 야, 이제 날 공격할 일도 없고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자, 이거 연구 대성공이구만. 좋았어. 자, 이제 귀여운 미소녀들을 만나러 가볼까? 귀엽게 변했어도 공격력은 그대로잖아. 안돼. 좋았어! 드디어 집을 만들었어! 드디어 만들었어! 좋았어. 이렇게 전문을 깔고 저 버튼을 좀 눌러가지고 띵동 누구세요? 좋았어. 드디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좋았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나가지?
알려주세요! 아이 문은 뭐 언젠간 열리겠지. 언젠간 열리겠어. 난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잠에 들어가야겠구만. 누가 있었어? 아니었구만. 아니야 진짜 누가 있었어. 뭐야 저 굉장한 저 녹색 소녀는 뭐야 저거? 날 보고 오신 거야? 아니 저렇게 네모난 캐릭터에는 이렇게 이쁜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수가 이렇게 문 아까 전 거 설마 나를 좋아하시는 건가?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너 이거 내 집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구만. 좋았어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또 어서 오세요. 아이 여기 침대가 있어요. 아이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아 뭐야? 드디어 주민 마을이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뭐야? 와, 야, 여기 여자들만 사는 마을인가봐. 마인크래프트 다 코쟁이들밖에 없었는데 행복하나? 너무 행복해. 안녕하세요. 아, 날 찾아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서 평생 살 거야. 밤이 되면 어떨까? 여자들 구경하는 사이 벌써 밤이 되었잖아. 이때 정말 즐거운 아니, 하루였어. 새로운 주민이군. 예. 반갑다. 난 여기서 살고 있는 존 장이라스. 형은 존이요. 이름 장인스. 아 예. 일단 여기서 일단은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고 온 건가 아니면 여기서 살려고 온 건가? 묵으려고 왔는데 살려고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서 장점이 우리 주민의 장점이 안 그래도 여긴 여자들밖에 없는데 말이야. 밤에는 또 여자가 또 그렇게도 많이 와요. 밤에는 또 더 그렇게 온다고요? 밤이 되면 이게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동네다. 예 알겠습니다. 하룻밤 묵다가 조심하게나. 너무 좋은 동네야. 밤이 되면 여자들이 더 몰려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 아이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날 찾는 소리였구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갈게요 지금. 네, 또 지금 나갈게요. 지금 나갈게요. 아 뭐야 좀비였잖아. 나는 60년 전통 양들을 키우고 있는 양치기 아저씨지. 여보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야 여보. 그리고 얘의 아내는 제가 30년 전에 내가 사귀었지만 아직도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 왠지 모르겠어 이 아내가. 하지만 언젠가 말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 아내. 같이 양털을 깎을까 여보. 아유 양털에게 열심히 깎아볼까. 아유 아유 아! 아유 아! 아 여보 속아졌어.